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번개콩입니다. Practice test 2번 시작합니다. 자, it was before dawn. dawn은 새벽. 새벽 전이니까 이른 새벽이었죠. 자, 얼도 비록. 자, my health. 내 건강이 was quite not back to normal. 자, 내 건강이 quite는 여기서는 꽤. 자, was back to normal은 뭐냐면은 정상적으로 정상으로 돌아오진 않았지만 다 써버렸네요. 자, 나는 got dressed, PP예요. 옷을 입혀줬고 그래서 뭐 수고적으로 써요, 이렇게 PP. 자, 그리고 went running, 달리기를 하러 갔어. 자, it was kind of frozen morning. it은 여기서는 비인칭 주어죠. 날씨를 나타내는. 자, frozen은 추운. 자, 아침이었고. 자, in which 여기 주의하시고. 자, in which는 전치사 위치, 뭐 그곳에서 해석하면 돼요, where로. 자, 그곳에. 자, 달의 shadows. 달의 달 그림자들. 달 그림자들은 자, seem to move 인듯했다. 자, seem to 뒤에 동사 원형 be pasted 된 것 같았어. 그러면은 붙여진 달 그림자가 붙여진 것 같아서 어디에? on the sky 하늘에. 무슨 너무 시적인 표현을 써서 별로 한글로 의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직역하겠습니다. 얘는 달 그림자가 하늘에 붙었답니다. 나는 뭔 말인지는 그냥 그림을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 자, 사운드가 좋아져. 사운드 오브 풋프린트까지. 자, 풋프린트는 발자국, 프린트가 아니고 스텝스죠. 자, 리소네이트 울려 퍼졌다. 아, 공명되다 뜻이요. 울려 퍼졌는데 in a silent 조용한 에? 조용한 조용한 아. 자, blue air 파란색 하늘에. 자, 그리고 faded away into the emptiness of the street까지 했네요. 자, faded는 희미해지다. 희미해졌는데 자, 사라졌다 뜻이요. into emptiness는 공허함 명사죠. 저 스트릿 거리의 공허함에. 아, 완전 시예요 지금. 자, 울랄라는 was standing 과거 진행어 서 있는 중이었었다. 바위는 그냥 옆에요. 자, 브릿지 다리. 다리 옆에 앉아 옆에 서 있었고. 자, when I got there. there이 말하는 게 저는 브릿지죠. 내가 다리에 갔을 때. 자, 울랄라 여기는 유루스키요. 울랄라. 에 손은 자 울랄라의 손은 were in her pocket. 주머니 속에 있었고. 그냥 머플러는 자, 덮고 있었는데 그녀의 입을 덮고 있었어. 자, 그러나 그녀의 스파클링 빛나는 자, 눈은 보여줬는데 자, 대생약 구조겠죠. 자, 그녀가 스마일링 하고 있는 중이라고 웃고 있었다고. 브라이틀리 하게면 밝게 뭐하고 있었다고 웃고 있었다고. 밝게 밝기가 아니라 밝게. 자, 굿모닝. 자, 울랄라가 말했어요. 자, the last few stars 마지막에 몇몇의 별들인데 in the blue sky 하늘에 있던 별들이 윙클드했어. 윙클드는 윙크드 반짝였다. 자, 그 다음 더 씬. 더 씬이 말하는 것은 이 씬이죠. 이 반짝이는 장면은 자, 트링링리 하면 아주 흥분될 정도로 뷰티풀했어. 아름다웠어. 자, 그 강은 로월드 퓨리어슬리. 로월드 원래 으르렁거리던 신데 여기서는 소리를 내다 로 의역할게요. 소리를 냈는데 퓨리어슬리 아주 격렬하게. 강 소리가 훅 컸단 말이에요 지금. 자, 공기는 매우 클리어 깨끗했고. 자, faint는 무슨 뜻이냐면 희미한 밖의 선이죠. 외곽선. 왜 이게 외자가 이게 아닐 건데. 외곽 외곽선은 자, 오브 뭐에 러스틀링 트리스까지. 러스틀링은 바스락 거리는 나무의 외곽선이 자, 트램블드 떨렸다. 였다. 떨렸다. 떨렸는데 자, in the wind 바람에. 그러니까 바람 소리에 바삭바삭바삭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자, 젠틀리하게 부드럽게. 자, the heaven began to move. heaven은 뭐냐면은 천상 하늘이란 뜻이에요.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자, the moon 세상에 하나인 거죠. 한 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달은 자, 원래는 아니죠. 원래 더는 우리가 모두 다 같이 알고 있으니까 더 붙이는 거예요. 자, shone은 shine의 과거 형태. 빛났다. 자, through the half dark은 반쯤 어두운. 자, 빛이 나는데 반쯤 어두운 데서 뭔가 새벽이 의역하면은 자, 새벽이 끝나가면서 이제 어둠이 걷히기 시작하는 때쯤에 달이 빛나고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그래서 분위기 신경 문제는 refresh and romantic 이 정도로 잡을 수 있고. 뭐 이거는 뭐 너무 의역을 많이 해야 돼갖고 느낌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튼 알파고와 함께 소재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벽의 연인과 만나는 아름다운 풍경.